사실 이제 그런 데 가면 좀 분위기 좀 풀어주려면 개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거 좀 있어요? 예. 차 와이프 아. 어떡해! 처음엔 다 그래요.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보겠습니다. 네. 네. 뭐 아무래도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. 정말 용기 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었고 뭐 하니까 뭐 이런 걸 하자고 생각을 했겠어요? 13일차, 네. 13일. 알겠습니다. 자, 김민선 캐릭터 준비했죠? 제가 새해를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베스트 댓글을 통해서 뉴스를 살펴보는 배대 연예 뉴스 지금 확인해보시죠.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을 공개합니다. 아, 새로운 커플이 탄생했나 본데요. 혹시 어떤 기사의 댓글인지 짐작하시나요? 바로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씨에 대한 소식인데요. 지난 수요일 두 사람이 현재 동반 여행 중이라며 열애설이 제기가 됐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목격담에 의하면 미국 LA에서 현빈 씨와 손예진 씨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다는데요. 두 사람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협상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. 지금 당장 하채연이 데려와. 왜 나를 부른 거죠? 극 중에선 대결 구도였지만 현실에선 서로를 향한 호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. 첫 인상이 피부가 정말 좋다. 대신요 머릿결도 되게 좋다. 아, 머릿결 예진 씨 한다 그래서 했어요. 동갑이면서 데뷔 시기도 비슷한 두 사람. 아, 비슷한 나이죠. 그래서일까요? SNS에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여러 번 공개하며 남다른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과연 이들의 열애설은 사실일까요? 이번에 현빈 씨 열애설 관련해 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인 이슈라서. 현빈 씨 지금 LA에 계시는 거예요? 스케줄이 있으셔서 지금 업무차 나가 계시는 상황이세요. 근데 네. 정확한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드릴 수가 없고요. 전달을 드릴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손예진 씨 열애설 관련해가지고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. 출국하실 때는 혼자 가셨으니까요. 뭐 미국 쪽에 지인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. 친구분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함께 LA에서 식사를 했다. 뭐 이런 글이 있던데 한국에 계세요.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몇몇 네티즌들은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. 결국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두 분의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.